하나님, 부처님이 계시다면 이 하영춘이한테 또 나쁜 놈을 보내주시진 않겠죠? 내가 교회도 얼마나 자주 가고 절에도 얼마나 자주 가는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렇게 뜸을 들이시는 겁니까? 결혼해요, 우리. 진심입니까, 영춘 씨? 네. 대신에 빨리 해야 돼요. 최대한 빨리요. 알겠습니다. 그럼 돌아가서 이 액션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결혼식 같은 건 필요 없어요. 그냥 같이 살아요, 우리. 웨딩드레스 입고 싶다면서요? 사람들 초대해서 떳떳하게 결혼식 올리고 싶다면서요? 아니에요. 아유, 상관없어요, 그런 건. 그런 건 아무래도 좋으니까 그냥 내일부터 같이 살아요. 무슨 일 있어요? 혹시 그 집에서 영춘 씨 내쫓기라도 했습니까? 네. 집에서 나가래요. 당장 나가래요. 그 집에 아들도 있다면서요? 나가래요. 그런데 그게 그럴 수가 없어요. 그렇게 같이 나와버리면 그 자식도 저도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사장님이 제발 나 좀 데리고 나와줘요. 황당하신 거 알아요. 그래서 그 자식 몰래 혼자 그냥 사라져버릴까도 생각했는데 그럼 우리 동이 미쳐버릴 것 같아서 한 번 버린 것도 모자라서 두 번 버린 거 알면 우리 동이 또 평생을 원망과 미움에 살아야 될 것 같아서 사장님이랑 결혼해서 나간다 그러면 우리 동희도 안심하고 보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일단 내일부터라도 집은 알아보겠습니다. 근데 최대한 서둘러도 러시아에 투자한 돈을 회수하는 데는 한 달 정도 걸리니까 한 달만 기다려주시면은. 한 달은 너무 길어요. 돈은 제가 마련할게요. 집부터 구해주세요. 싫습니다. 그럼 제가 뭐가 됩니까? 영추 씨한테나 영추 씨 아들한테나 떳떳하고 싶습니다, 저. 아니에요. 제가 급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네?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아유, 아니에요. 잠깐 들릴 때도 있고 한 사장님 먼저 가세요. 영주 씨 먼저 가세요, 그럼.